사실 추세추종이라는 게 잘 되는 걸 계속하고 잘 안 되는 건 하지 말자라는 의미니까 우리 인생에 뭐 추세추종이 아닌 것이 없죠. 얼핏 듣기에는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개념으로만 쓰이고 또 실제로 추세를 보고 이제 홀려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크게 봤을 때는 가치 투자라는 것도 군중 심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 가격이 돼야 되는지를 몰라서 겁이 나서 팔고 외면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상. 그걸 역용하는 거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아, 그렇죠. 예. 추세 추종도 사실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특정 패턴이 지속되느냐 그거를 중간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추세가 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과 함께가 들려드리는 주말 특집 투자하는 책과 함께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 주실 선생님 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셔왔는데요. 이분은 재밌는 일 하시는 분이에요. 금융업계에 오래 계신 분이지만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되게 이 투자하는 책과 함께는 이 굉장히 그 투자 경력도 기시고 아, 그래서 사실 좀 졸리기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오늘은 뭐 거의 한 서른 살? 탈렌트가 온 줄 알았어요. 어. 응?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30대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아,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라고 하고요. 저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수십만 불면증 환자들에게 좀 졸음을 줄 수 있는 줄리스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회사는 그 소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디지털 예, 자산 예. 관리 쪽에서 데이터로 어떻게 좋은 금융상품을 골라내고 또 각 고객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드리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대개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데 자산운용사에서는 네, 예전에는 뭐 증권사 지점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그 산업 전체가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차에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좀 맞게 좀 더 치밀하게 섬세하게 맞춰드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로봇들이 해요? 지금 직원들이 다 로봇이에요? 아 결국에 이제 로직으로 프로그램으로 짜서 예.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구나. 로봇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나갔었죠. 아 줄리우스 천? 네 맞습니다. 줄리우스 천이라는 채널에 채널입니까? 유튜브 채널에 이제 김프로님 인터뷰 중에 가장 좋았던 인터뷰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줄리우스라는 그 채널이라서 가면 진짜 완전 줄리우스 뭐 이런 분위기가 완전 서구적인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거든. 예. 갔더니 두물머리더라고. 아, 회사 이름이? 아니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아주 그. 두물머리는 뭐예요? 두물머리는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양평의 양수리. 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차 엄청 막히는 그 동네 아니야? 그래, 그 저 거기 한번 갔다가 내가 3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사랑이 꽃피는 동네잖아요, 거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평화와 이제 평온의 땅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 그런가요? 자 오늘 소개해주실 책이 좀 논란이 되는 책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부의 원칙이라는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건 이게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라고 부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 따라가고 내리면 빨리 털고 네. 자 다음 뭐야? 뭐 이렇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아, 정확하십니다. 아, 정확하시고요. 우리 그러지 말라고 배웠는데. 아, 그러니까 추세 추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추세 추종이라는 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되는 걸 계속하고 잘 안 되는 건 하지 말자라는 의미니까 예. 사실 우리 인생에 뭐 추세 추종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상프로TV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더 하시는 거고 잘 안 됐으면 빨리 접으셨겠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네요. 결혼 생활도. 아 정확히 맞습니다. 예. 네, 소파 쏘부시니까 그냥 추세 추종하는 거네. 그렇죠. 혹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면 점점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는 거고 아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야 되고 사업도 그렇고 근데 두 분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 직업이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네. 당신들은 인생을 덜 살았어.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럴 때 읽으셔야 되는 책이 인생의 추세 추종을 알 수 있는 레리 하이트의 부의 원칙인 것 같고요. 이 추세 추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얼핏 듣기에는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개념으로만
쓰이고 또 실제로 추세를 보고 이제 홀려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이 레리 하이트라는 전설의 트레이더 분께서 추세 추종으로 본인의 인생과 사업과 투자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고 아주 간단하고 간명한 원리이지만 네. 사실은 깊게 이해하면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리 하이트라는 분을 3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시장의 마법사라는 마켓 위자드라는 전설의 명저. 그렇죠. 그 일부에 89년에 나온 책에 레리 하이트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그 책만 1권만 20번 넘게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특히 레리 하이트가 하는 그 명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트레이더들도 레리 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30년 만에 책으로 큰 책으로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게 읽었고요. 또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뭐 틴더 같은 데이팅 앱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네. 뭐 현재의 분위기와 어떤 투자 기회 같은 것에도 약간 적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갑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 30년 맞아요. 전에 날리셨던 분이 쓴 네. 책이군요.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30년. 계속 날려오신 분이 30년이면 우리로 치면 황영조, 뭐 박종팔 이런 분들. 네.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죠. 네. 30년 전에 책을 내셨을 때 벌써 십수년째 날리고 계셨으니까 뭐 지금 거의 그렇군요. 할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실제로 이분도 아주 투기적이거나 투자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손주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예. 본인의 삶을 좀 정리해서 그 원리 원칙들을 설명한 거여서 꼭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읽으실만 손주들한테 쓴 책이에요? 네, 손주들이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 찐이다 이건. 아, 찐이죠. 되게 아들 딸한테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좀 하고 네. 아, 괜히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네. 손주 손녀들에게는 네. 정말 그 인생의 고갱이만 네. 전해주고 싶은 게 또 그분들 그랜마 그랜파들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책 내용을 좀 네. 압축적으로 그러나 풍부하게 풍부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명을 쭉 들으면 굳이 네. 이 책 안 읽어도 되는 아 네네 저희는 책 판매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구만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우리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항상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실제로 책을 안 팔리는 왜 여기서 다 들었고 감명 받았으니까 아 네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반가 아니 저희는 팔아야 될 책이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이번 책은 저기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야말로 사실은 추세 추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까? 책이죠.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추세 추종의 철학과 이 시스템들이 예. 이 헤지펀드의 발전과 함께 어떤 맥락에서 역사상에서 발전하게 됐는지를 네. 설명드릴 수 있으면 이 책의 이 레리 하이트라는 분의 맥락을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요? 예. 좋습니다. 네. 헤지펀드라고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3호 자산운용사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헤지펀드의 황금기가 바로 80년대에 오는데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의 주요 투자 전략은 추세 추종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더 전으로 돌아와서 1970년도 정도에 혹시 폴 세뮬슨이라는 경제학 교수님을 네. 아시나요? 아,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경제학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네, 그렇죠. 프로구죠. 네.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네. 받으신 폴 세뮬슨 신고전학파 네. 이렇게 세우신 교수님이시죠. 예. 이분이 한 70년도 경에 이제 재미있는 행동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한 67년 정도였나?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펀드 매니저는 동전을 던지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을 낸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 것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다 없어져야 된다. 차라리 기업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관공이라도 해라. 그게 경제에 도움이 더 된다. 펀드 매니저들 다 사표내. 네, 다 사표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이 어떤 경제의 예. 어떤 구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후에 이분의 제자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숭이가 뭐 다트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 펀드 매니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첫째는 그래서 인덱스 펀드 같은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들은 존 보글 회장이 벵가드에서 인덱스 펀드를 내서 인덱스 펀드 산업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대다수라고 얘기했다.
근데 후배들은 모두라고 해석을 했지만 본인 대다수라고 얘기했다. 아주 극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한 명 워런 버핏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 돈이 5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네. 참고로 폴 세뮤얼슨 교수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전체 자산을 대충 생각해보면 추산해보면 1500억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와. 그 중에 하나는 워런 버핏한테 돈을 맡겼다라는 점. 교수님이. 그냥 월급을 모았을 텐데. 그렇죠. 교수님으로서는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인류 역사에 이제 유명한 경제학 교수 중에 네. 예, 돈이 많으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지. 네. 3명을 꼽자면 리카르도. 네. 비교 우위론의 리카르도가 한 1200억, 13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고 예. 뭐 유명하게 케인즈가 벌었다고 케인즈가 있구나. 그쵸? 그리고 아마 폴 세뮤얼슨 요 세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폴 세뮤얼슨도 이제 돌아가실 때 한 1500억 정도를 남기셨다고 하니 두 번째는 그분이 인덱스 펀드 업계를 촉발시켰고 영감을 줬고 워런 버핏이라는 이제 가치 투자 스타일에 투자를 하셔서 큰 돈을 버셨고 세 번째는 일반인들 아무도 모르는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이라는 저희 업계에서는 전설이 된 업체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대박을 내셨어요. 예.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은 70년도 경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게 수장이 헬무트 웨이마라고 되게 젊은 박사였는데 애초에 박사 논문 자체가 경제 모델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커머디티들의 상품의 가격을 네. 대충 추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오렌지 주스 가격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예. 돈을 좀 벌었어요. 신이 나서 이거다. 이것이 미래다. 퀀트다. 소위 그때는 그 단어가 없었지만 컴퓨터 모델링으로 가격을 유추하는 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박사급들을 MIT 박사급들을 모으고 세뮬슨 교수님이 이제 동료인 뭐 MIT 교수님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회사를 차리죠. 그게 네. 뉴저지 프린스턴에 뭐 해외에 계셨으면 시골 마을에 약간 프린스턴 두물머리 대학이 있는 도시죠. 네. 네. 약간 두물머리 같은 조용한 시골에 이제 잔디밭에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소프트볼하고 캐치볼하고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벤처회사 스타트업 회사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소위 약간의 천재들이 모여서 헤지펀드를 차려요. 아, 펀드 회사였군요. 펀드 회사였죠. 커머디티 코퍼레이션.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을 그 당시에 CTA라고 불렀거든요.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해외 선물이죠. 네. 상품 선물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고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모델링을 활용해서 큰 수익률을 내는 그리고 나중에 터틀 트레이딩으로도 네. 유명해졌던 그 CTA들의 어떤 아버지 뻘 되는 회사예요. 이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이. 재밌게도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은 처음에 그렇게 모델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모델링이 잘 안 맞아서 한 해 만에 반토막이 나고 이걸 청산해 말어 이러다가 그 즈음부터 약간 미신처럼 도시 괴담처럼 나오고 있던 추세 추종이라는 기법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조금씩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 모델들은 패턴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라면 네. 추세는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라는 거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60년대에는 리처드 동키안이라는 추세 추종을 이론화시킨 굉장히 유명하신 분석가가 나와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추세 추종이 돈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암암리에 예. 트레이더들 사이에 전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으로 들어가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같은 책에 제스 리버모어 같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 그렇죠. 비극의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이죠. 예. 그런 분들이 그 책이 나온 게 이제 1923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인데 1900년대 초 1800년도 말에도 추세 추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을 뭐 아버지로 모시기도 하는데 그런 계보들이 연결돼서 70년대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에서 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은 다 버리고 추세가 발생하는 곳에 고가를 넘어서는 곳에 추종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굉장히 짧게 끊어내고 이 기법으로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었지만 그 팀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매년 50% 100%씩을 꾸준히 내기 시작하고 그 전략이 그럼 신고가 돌파하면 따라가기 그쵸. 아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신고가가 나오면 거의 그 전략들은 다 따라가요. 예전에 우리 요즘에 유행어가 따상이잖아요. 따상 네, 그렇죠. 따블의 상한가잖아요. 옛날에는 상따 전략이라는 게 있어. 상한가가 10% 15% 할 때는 네. 상한가 칠 때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10%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 내일 무조건 상한가다. 그래서 상한가 치면 무조건 따라가네. 상따 전략이라고. 꽤 많이 썼던 전략이죠. 그렇죠.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컨셉은 뭐예요? 그러면 왜 추세. 이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면 가치 투자는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오를 것이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아주 이해가 잘 되는데 그쵸? 추세 추종 전략은 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추세 추종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때는 일단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추세 추종이 실존하는지를 확인하기 점점 쉬워졌던 면도 있었지만 훨씬 복잡한 패턴 모델링은 불가능하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패턴 중에 네. 가장 두드러지고 돈을 벌기 쉬웠던 게 추세 추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기대 수익이 좋은 것이 추세 추종이어서 많이 뜨기 시작했고 트렌드 따라가기? 트렌드 따라가는 거죠. 다만 크게 봤을 때는 가치 투자라는 것도 군중 심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들이 특정 가격이 왜 이 가격이 돼야 되는지를 몰라서 겁이 나서 팔고 외면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상.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그렇죠. 예. 그것도 결국 군중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추세 추종도 사실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 있었는데 정보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자신감이 점점 높아지다가 주가에 반영돼서 네, 또 때로는 과도해지기도 하고 예. 그 상황에서 그 추세가 하루아침에 반영되지 않더라. 천천히 누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 예. 왜냐하면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서 그렇죠? 내가 꼭지일 가능성은 너무 낮더라. 네. 혹은 추세의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예. 아, 저건 벌써 10년째 안 되고 있던 건데 나는 절대 옥수수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어. 은은 건드리지 않겠어. 금은 건드린 게 아니야. 이런 군중 심리가 쭉쭉 돼 있을 때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꾸역꾸역 오르면서 추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추세가 사실 랜덤하지 않고 추세가 발생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네. 봤을 때는 예.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CTA나 커머디티가 굉장히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7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그 생산자들도 그렇고 유통업체들도 그렇고 뭔가 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네.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거기서 락인을 시키고 싶기도 하고 수익을 수익 고정시키고 싶기도 하고 네. 반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원래 선물이 그러라고 하는 그쵸, 거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카고의 상품 거래소 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변동성이 커지고 네. 가뜩이나 레버리지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70년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태환 정책 같은 게 끝나면서 닉슨 때 이제 외환들도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외환에서도 큰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해외 선물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 큰 트렌드가 발생하니까 돈 벌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런 CTA 해치 펀드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컴퓨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분석해 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해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이 발생하더라. 라고 했고 거꾸로는 폴 세뮬슨 교수의 제자들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뮬슨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아마 추세 추종 이런 것도 다 미신일 거야. 연구할 가치도 없다. 그 당시에는 어떤 가격 기술적 분석 같은 논문 자체를 내는 것이 금기시대에 있었어요. 네. 거의 한 30년 동안 관련된 논문이 거의 하나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학계는 관심 없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쪽에서 돈이 많이 되니까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해서 뭐 70년대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80년대 초에 100개, 200개가 생기더니 80년대 말하면 600개, 700개, 90년대 정도 되니까 1000개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뭐가? 헤지펀드들이요. 아, 요즘 유튜브 같구나. 요즘 경제 그렇죠. 유튜브 같네. 그렇죠. 이게 추세 추종이 되는 거죠. 이 산업 자체가 크고 있구나를 느껴서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운용자금 1조 원을 찍은 팀이 이 레리 하이트의 민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전설적인 회사고 전설적인 분이었죠. 또 재밌는 건 이 레리 하이트는 다른 추세 추종과 다르게 컴퓨터로 접근해서 예. 완전 풀 자동화를 시켜서 편히 자고 편히 잊어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했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철학을 바라보면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옥수수 거래한 사람은 옥수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리포트를 읽고 막 네. 예측을 하고 예. 그 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저씨는 만약 추세 추종이 사실이라면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오르는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왓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든. 네. 예. 투자는 방법이 중요하다. 크게 움직이는 구간을 먹고 내가 틀렸을 때는 조금만 손실 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도 여기 수백 개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 래리 화이트는 자동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디서든 그런 큰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예. 사람보다 컴퓨터가 룰 베이스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책 이름이 더 룰 투자의 어떤 규칙이다. 물론 한국 번역으로는 부의 원칙이 됐지만 더 룰이다. 컴퓨터한테 맡겨놨을 때 그 컴퓨터가 거래를 하는 규칙. 그렇죠. 그 종목이 뭔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죠. 주가 그래프를 보다가 얘 추세 타는 것 같네. 이거 타는 거 맞아? 이러다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거 이 고민을 좀 하다가. 그렇죠. 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사고. 네. 그 추세를 즐기다가. 네. 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거 내려오는 거야? 잠깐 쉬어가는 거야? 하다가 이제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건 내려가는 거다 하면 판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에 추세만 존재하면 네. 그 추세를 수확하겠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어딘가는 뭔가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관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책과 함께 모셨던 투자들은 대부분 같이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분개하는 거지. 끼럼. 아, 김 프로 이 프로 젊은 친구 누구야 지금? 아 그게 분개? 아니라 저 천호 대표를 비난하지 않겠지. 특히 김 프로를 아 저 양반이 저 그렇게 갈치자 행보를 하나 이럴 거 아니야. 뭐 추세만 보고 주식을 갓 방송을 추세 추종으로 하고 있어. 아 이제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추세라는 게 그렇게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면 추세고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 빠지는 추세라고 아주 협소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특정 패턴이 지속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추세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가 10년째 돈이 벌리고 있느냐 50년째 벌리고 있느냐 100년째 벌리고 있느냐 벌리고 있잖아요. 벌리고 있으면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추세 추종다운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도 아주 대표적인 추세 추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추세는 타고 있는 추세는 몇 개가 있거든요. 첫째, 가치 투자 저렴한 것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직도 돈이 벌리고 있다. 그게 추세다. 아, 추세 중이다. 두 번째, 미국은 위대한 국가고 계속 위대해지고 있다. 세 번째,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발전 중이다. 이 세 가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본인은 이 추세 위에 올라타서 마음 편안하게 이 라이드를 즐기겠다. 그거를 중간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이 이제 끝이야. 예측할 필요 없고 자본주의가 끝이야.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고 가치투자가 끝이야 라고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추세가 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니 내가 할 일은 그냥 싼 거 고르는 거다. 싸고 오래 갈 거. 네. 그냥 주가나 전체를 다 떠나서 그냥 모든 패턴, 모든 지성 모든 영역에서 자기 나름의 추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추세가 없는 바닥에서 굳이 그게 결혼이 됐건 친구가 됐건 사업이 됐건 하면 할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미련을 갖고 있지 말자. 전 세계 동시에 많은 추세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게 저도 얼마 전에 그 잘 아시는 신사임당 유튜버 신사임당 이 책을 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래리 화이트 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1억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시작해봤는데 망하려고 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 사실은 1억 가지고 100만 원짜리 베팅을 100번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면 100만 원 날리고 안 되면 100만 원 날리고 한 가지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면 그 추세를 타는 그 추세를 발견하는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시대에 그걸 하지 않고 무리한 베팅을 했었다. 근데 래리 화이트도 정확히 똑같거든요. 어떤 추세를 타건 어떤 매매를 하건 하나의 매매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1% 이상 손실 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들려드릴 건데요. 네.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신사임당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흡사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신사임당의 얘기가 되게 참신했고 또 그 친구도 네이버 트렌드나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거를 상세히 지켜보면서 어떤 신규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느냐 저 트렌드는 내가 오랫동안 올라탈 수 있는 트렌드냐 아니냐를 계속 관찰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번 올라타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버리는 거고요. 한번 탔다가 좋으면은 쭉 가져가는 거죠. 그 친구 이야기로는 금융기법들을 자기는 사업에 진짜로 의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추세를 관찰하고 어느 추세에 올라탈 건지를 거기서 예외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서도 지금 이 방송업이 뜨고 있느냐 추세가 죽었느냐 출판업이 뜨고 있느냐 추세가 죽었느냐 같은 거를 알지 못하면 인생에서 어리석은 베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저도 약간 되게 좋았던 점은 트레이더 대선배가 하는 트레이더의 정신세계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좋았지만 우려가 됐던 거는 이 배팅, 도박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되게 당당하게 나오고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얘기했다가 너무 흥분해서 나도 그래 인생 결국 배팅이라는 소리네. 결국 투자 배팅이지 뭐. 배팅 하면서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거나 혹은 위험한 배팅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V 원칙에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키는 원칙은 네 가지다. 첫 번째, 게임에 뛰어들어라. 하지 않으면 삼프로 TV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시작한 사람, 자기가 배팅한 것만이 의미가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배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판돈을 몽땅 잃지 마라.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 다음 게임이 반복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 네. 잃으면 끝이다. 예. 세 번째는 승산을 알아라. 이게 굉장히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굉장히 간단한 셈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 큰일이 나고 무엇을 하면 괜찮은지 계산이 가능한데 그 정도의 셈을 하고 접근을 하자. 배팅을 할 때 하더라도.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얘기.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이 네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얘기가 이 분이 얘기하시는 룰이죠. 룰, 가장 중요한 핵심.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실이 짧아지고 네. 그 말은 손실이 나면 이거는 쉬었다 가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시작되는 지점인지를 판단해서 쉬었다 가는 거였는데 괜히 팔았네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판단해야 되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네. 다 자른 거예요.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든 무엇이건 내가 실패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실패한 게 확인됐으면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반전될 거야. 반전될지도 몰라는 나중에 판단해도 괜찮고요. 좀 반전돼서 계속 추세가 나고 있을 때 판단해도 괜찮고 일단 어느 정도 가다가 손실 나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한 게 틀리기 시작하면 네. 빨리 잘라라. 다시 오르면 다시 사더라도?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구간에 사서 계속 맞추고 있는 걸로만 해도 돈 벌기가 예. 쉬운데 왜 그걸 다 감당하느냐.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로 잘라요? 주식이 반드시 직각으로만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꾸불꾸불 가는 건데 그렇죠. 이 꾸불이 내려가는 꾸불인지 다시 이걸 알아야지 이때 팔아 말아 정할 텐데 원칙이에요 그냥? 내 산 가격에서 5% 이상 떨어지면 자른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수치를 얘기 안 하면서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기본적인 룰은 이거죠. 손실을 막아야 파산하지 않는다. 생존할 수 있다. 그죠? 큰 손실을 맞이하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이 사실 수익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손실이야. 내가 손실을 얼마나 볼 것이냐는 사전에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치. 격언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그 수업료는 시장이 측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레리 하이트 얘기는 아니다. 수업료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좀만 생각을 하면 뭐 삼성전자에 1억 들어가려고 했는데 10% 빠지면 1000만 원 손실 보잖아요. 네. 30% 빠지면 3000만 원 손실 보고요. 근데 3000만 원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리 생각해서 1억 들어가지 말고 5000만 원만 들어가라. 그러면 30%가 빠져도 주식이니까 30% 흔들릴 수 있고 30%가 빠져도 1500만 원밖에 손실을 안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손실이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길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것을 다 즐겨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조합이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분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고 제시 리버모어도 했었던 얘기고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리카르도가 했던 얘기죠. 근데 물론 제가 날로 먹는 원칙을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을 드린지 몰라도 네. 먹을 때 길게 먹으려면 네.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쉬어도 참고 안 팔아야지. 그때 팔으니까 길게 못 먹죠. 그쵸. 근데 길게 먹으라면서 네. 또 손절면은 정확히 해라 그러면 네.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 장면에. 그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알면 세상에 투자가 너무 쉬운 거니까
뭐 그런 딱 공식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은 축이 그 두 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손실을 볼 확률과 수익을 볼 확률의 비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뭐 손익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레리 하이트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켓 위자드에서 되게 유명한 이 문구가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좋은 베팅이 있고 나쁜 베팅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수익이 난 베팅이 있고 손실이 난 베팅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좋은 베팅을 하면 수익이 나고 나쁜 베팅을 하면 손실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베팅을 해도 손실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손실이 항상 날 수 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실패에 익숙해져야 되고 실패를 계산해야 되고 네. 실패할 확률은 항상 있으니까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 손실 나고 끝날 것이냐를 사전에 규정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베팅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잃을 수 있는 폭보다 벌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큰 것, 소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것. 기대값이? 기대값이? 그쵸. 기대값이 좋은 것. 나쁜 베팅은 벌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데 자칫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거나 대로를 횡단한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얻을 건 정말 적은데 손실은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비, 대리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그 보험비를 내지 않고 행동한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짊어지고 얻을 것은 굉장히 적은 나쁜 베팅이다. 다만 좋은 베팅을 했는데도 손실이 날 수 있듯이 나쁜 베팅을 했는데도 되게 안전하게 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넜는데 아무 일 없을 수 있잖아요.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그거죠. 잘못된 투자를 했는데 성공했어. 네,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반복하면 언젠가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이분은 좋다. 그 이제 통계와 대수의 법칙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스템을 짜면서. 좋은 베팅을 반복하는 것, 좋은 베팅을 하더라도 손실을 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콘텐츠를 듣고 투자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날 거야 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베팅이지만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얼마 손실 날 거야. 마이너스 30% 되면 나는 됐어. 얼마 잃을 것이냐는 미리 정해놓자. 미리 정해두면 크게 당황할 일이 없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 천 대표도 해보고 저도 해봤지만 종목당 로스카드 얼마를 정해놓고, 그죠? 네. 전체 펀드의 로스카 정해놓고, 네. 그죠? 네. 그 타임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라. 네.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게 운용 본부장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죠. 항상 거기서 로스카 치면 거기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스카 쳤겠으며, 내 마음이 이러면 다른 사람 마음도 다 잃었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로스카드 예외 규정 그 적용 신청을 하게 돼 있어. 이건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부장님 결제 받고 하면 더 빠져버려. 같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한 종목은 진짜 이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로스카드 예외 신청. 그리고 한 친구는 미련 없이 로스카드. 근데 이놈은 바닥치고 올라가고 이놈은 또 빠져버려. 이런 경우 몇 번 당하면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니 네가? 영업을 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 나오죠. 더 잘하는 게 있을지 몰라. 그 로스컷이 저도 있어봤지만 되게 굉장히 자기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0, 80년대에 진짜 이걸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하는 팀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좋아, 손실은 줄여야겠는데 과연 한 종목당 뭐 마이너스 15%의 로스컷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종목이 레버리지를 썼을 수도 있고 비중이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은 0.5% 들어갔고 어떤은 30% 들어가 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 15% 손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얼마나 들고 갈지 어떤 컨셉으로 했는지 심지어 레버리지 높거나 옵션인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승률인 거죠. 이쪽에 얻을 게 많고 잃을 게 적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얼마냐. 70대 30이냐 50대 50이냐 혹은 10대 90이냐 손실 볼 가능성이 90이지만 벌 때 수십 배를 벌 수 있는 수백 배를 벌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손실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베팅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는 셈이에요. 잃을 때 얼마나 잃느냐 벌 때 얼마나 버느냐 그 서로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유추하고 있느냐 네. 그 세 가지가 내 마음에 다 들었을 때 좋은 베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을 때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딱히 손절 컷에 대해서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는 그래서 이 특정 방법론이 확률이 어느 정도 높고 벌 때는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의 비율에서 나타나겠죠. 다만 엉망진창으로 로스컷을 잡아두면 빠질 만큼 빠졌을 때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없는 이만 못한 룰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펀드매니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스컷 룰들은 펀드매니저들도 굉장히 갑갑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로스컷이 아니라 그냥 매매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로스컷 규정들이 있어서 이제 뭐 존리 대표님도 국내 로스컷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로스컷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작은 비중만 투자한 거라면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죠. 이유가 있다면 지켜볼 만하다. 그쵸. 그냥 답답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 내지는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죠. 혹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법 자체가 애초에 반토막 났을 때는 더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기법이면 마이너스 50%가 되게 호재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베팅과 나쁜 베팅이 다 나뉘게 되는데.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라 이거예요? 이 추세 추종이란 기법에 있어서는 큰 추세를 타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 짜잘한 추세나 추세가 없는 게 확인됐을 때 거기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마라. 아, 빨리 끊고 나오자. 그리고 아, 그건 되게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패널 중에 다음 주부터나 이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이다솔 차장이 하는 방법 봐도 통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확신이 있는데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바로 빠져버리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 잘못했다는 거지. 시장에 나 모르는 다른 정보들이 집단지성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시장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정채진 프로라든지 뭐 우리 박성진 대표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 어 무슨 소리야? 더 사야지. 그렇죠. 응?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조금 병행해서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자기 이거 아니면 저거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기법, 투자 기법에 가장 적합한 손익비와 승률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기간 같은 걸 생각해서 그 안에서 최적화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추세 추종의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실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연하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실패하면 깜짝 놀라서 나쁜 베팅이었어 라고 지레 겁먹고 쫄 필요도 전혀 없고 나쁜 베팅을 했는데 돈이 벌렸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전혀 없고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을 정확히 이해하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참 어렵긴 어려워요. 로스컷 룰을 나는 게 있는 이유는 너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 그렇죠. 항상 내가 이 주식을 진짜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은 팔죠. 네. 그런데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좋은 회사인데 왜 좋은 종목인데 왜 내리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슬슬 흘러도 못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 그냥 네 머리 믿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로스컷 룰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로스컷인데 로스컷을 할 때는 이게 정말 로스컷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해서 해라면 이건 뭐지 이건? 그럼 막 매스업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야, 걱정. 그 이 책이 주는 그 교훈을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저는 사실 솔직히 부의 원칙이라는 더 룰인가요? 예.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저하고 맞는 책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이런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천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펀드 매니저 투자자라는 표현을 안 하고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저 그 선배 트레이더 뭐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크닉에 대한 건데 사실 그 테크닉을 그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 테크닉 안에 있는 철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건데 레리 하이트에 대한 우리 천 대표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을 좀 소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워낙 글을 재밌게 쓰시고 인생 전체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아, 그분이 손주들한테 한 얘기니까 얼마나 그쵸. 재밌고 좋을 것 같겠어. 레리 하이트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이게 유대인이고 중하류층 집안에서 자라신 분인데 어릴 때 뭐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운동도 못하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 한쪽 눈은 밤만 보이는 아 네. 그래요? 근데 난독증까지 앓고 있어서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죠. 학교에서 무시받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느냐 아버지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역경 속에서 나름 그래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디서 배팅을 해야 되지? 하다가 나중에 밴드 그 음악하는 밴드의 로드 매니저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해요. 사업과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좀 다른 부분은 이분은 결국 배팅이 아닌가 그리고 레버리지가 아닌가 해서 소위 약간 일확천금 혹은 자기 거대한 성공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비대칭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키워왔다는 점이 일반 투자자들과는 정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죠. 트레이더의 정서이죠. 예. 근데 책 자체가 재밌는 부분은 초기에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해외 선물 이 커머디티를 얘기하면서 커머디티는 때론 10배,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미친 상품이다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은 그 5%의 증거금마저도 그 돈도 돈을 빌려갖고 넣는다. 네. 그러니까 미친 세계다라고 했더니 모든 학생들이 깔깔깔 웃었는데 래리 하이트만 잠깐만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5%만 가지고 20배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럴 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기회가 있는 오히려 사람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리고 본인이 브로커리지 회사에 증권사에 딱 들어왔는데 고객한테 이거 좋은 배팅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옆에 부장님 오셔가지고 배팅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여기 카지노도 아니고 우리 절대 갬블링이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점잖은 여러 분석을 통한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고 기업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 함께 경영하는 것이다 함께 경영하는 것이지 어디 그런 배팅 같은 카지노 용어를 쓰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래리 하이트가 집에 와서 사진들을 쳐다본 거죠 여기서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우리는 블루칩에만 투자한다 라는 단어를 보고 블루칩을 찾아보니까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가장 비싼 칩 이름이 블루칩인 거예요 그래서 증권업이라는 게 카지노와 배팅과 확률의 모든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구나 네. 자기는 저렇게 스토리텔링과 점잖은 척하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추세추종 혹은 기술적 분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측하지 말자 스토리 듣지 말자 가까운 미래에 뭐 페드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투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나의 희망과 썩지 않고 지금 좋은 환경이면 투자하고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면 하지 않는다 요거에만 집중하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대수의 법칙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자가 이 일군의 이 트레이더들이 정신 세계인 거죠 그래서 깔끔한 면이 있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제 패턴이 들어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지금 굉장히 현대화가 됐지만 그 수많은 퀀트 알고리즘들의 뭐 아버지 격인 그런 면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추세추종이면 가격만 보고 되게 간단한 그냥 투기를 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책들을 한 번쯤 보시면 특히 가치투자자일수록 한 번씩 보시면 네. 굉장히 접목해볼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퀀트 멘탈이라는 그런 류의 투자를 하려면 사실 직장 다니면서 뭐 그 추세 추종하려면 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어야지 그 미세한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사놓고 아 뭐 좋은 주식이니까 뭐 한 이틀만에도 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테크닉을 초보자가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은 뭐 어디에 맡기든지 뭐 기계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연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굉장히 단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세 추종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은 초장기 투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팽 주식이 뭐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올랐다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오른 중에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몇 년간 더 좋아질지 알 수 없고 그거를 예측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끝날 때까지는 쭉 가져가자 같은 게 추세추종의 핵심인 거죠. 미국이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좋아지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혹은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다. 강남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다. 30년째 좋다. 그러면 중간에 그거를 본인이 엎어버리지 말자는 거야. 아, 나는 이제 2005년부터는 부동산이 안 오를 거야. 2010년부터는 안 오를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전혀 의미가 없다. 오르고 있는 중에는 끈적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자.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워렌 버핏이 이번에 항공주를 팔았잖아요. 네. 아마 산 가격에서 15% 떨어졌으니까 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럼 뭔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미래 예측한 스케치가 달라졌으니까 팔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측하지 말자고 하는 조언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만 보자. 네. 60불 하던 델타 항공이 30불로 떨어졌는데,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반토막인데, 이거 손절매 라인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추세 추종입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가격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격에 투자할 것이. 나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추세 추종에 내가 갈 길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제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래 저건 내 길이 아니야 그럼 아유 좋은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하고 말아요. 네. 근데 난 지금 저기에 내 길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책을 읽어봐. 그래서 알고 싶어요. 네. 초장기 추세 추종이니까 그냥 워런 버핏도 추세 추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업가다 보니까. 네. 잘 되고 있는 것에 계속 보험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원을 넣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측은 가능한데 급격하게 꺾일 것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지 않고 미리 예측할 필요 없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이 조금씩 마진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항공사업이 아주 오랫동안 많이 망가지고 마진이 회복 못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큰 트렌드가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혹은 추세 추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항공산업은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산업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렇죠. 더 큰 추세가 되게 명백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추세들이 눈에 보이더라. 애플의 어마어마한 마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점점 더 두꺼워지는 추세가 보이더라. 그러면은 두 추세 중에 하나는 추세가 없는 곳이고 하나는 추세가 있는 곳 중에 내 돈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 거겠죠. 추세가 약한 곳은 사실 추세가 꺾여서가 아니라 추세가 약한 곳은 좀 돈을 빼도 괜찮다. 그 과정에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어떻게 책 안 읽고 답을 좀 얻어볼까 했더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오늘은 도물마리 천영록 대표 이사와 함께 제가 화제작이라고 그랬죠? 문제작, 화제작, 부의 원칙, 제목과는 다르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질문 던지면서 트레이딩과 인베스트먼트를 혼동하면서 질문을 던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시장에는 같은 분들이 움직이지만 네. 뭐 길게 투자하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또 그건 인베스트먼트일 수도 있고 네. 또 오늘 알려주신 건 또 트레이딩에 대한 원칙이니까 네. 가치 투자자들이 결국은 또 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라는 설명도 해주셔서 혼란스럽긴 했습니다만 좋은 책을 읽게 되는 기회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